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저에게 음악은 되게 왼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평소에는 왼손을 많이 안 쓰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악은 저에게 있어서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학년 때 들어와서 처음으로 학교에서 가장 먼저 기대했던 게 바로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고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추억들을 이 악기와 함께해서 저에겐 기억이라고 생각이 들고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소리 소리를 내는 방법도 제각각이지만 하나하나 악기들이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수준 높은 연주 실력과 열정 가득한 팔렬중학교 윈드 오케스트라를 만나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의 숭고한얼이 깃든 곳 홍천군 내촌면에 위치한 팔렬중학교입니다. 1963년에 일반학교로 개교해 2010년 대한특성화 중학교로 바뀌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을 키워주면서 특히 인성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학생들. 안경을 껴서 앞이 잘 보이기 때문에 저도 친구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요즘에 진로나 이런 걸 거의 다 정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으로 이걸 고르게 됐습니다. 제가 악기 전공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연습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마다 제 실력이 점점 발전하고 이제 커지는 거를 느껴갖고 이 사진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활동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좀 이렇게 부각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 음악교육 프로그램이었고 그게 이제 2003년부터 그 조그맣게 시작된 음악 프로그램들이 또 아이들 전체한테 퍼지면서 지금 관악 그 오케스트라라는 분야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음악을 통해서 자기 어떤 스트레스도 풀고 또 같이 지낼 수 있는 그 조화로운 마음을 아이들이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 악기를 접해본 학생들이 대다수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 연주자 선생님들이 학교에 찾아와 악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어느 순간 음악을 스스로 즐기게 된 학생들. 처음에 되게 어려워하고 소리도 잘 안 나고 하는데 조금씩 나고 특히 올해 이렇게 나간 것처럼 대회나 뭐 연주 같은 걸 겪으면서 하나하나 성장하는 게 전혀도 보이고 아이들도 스스로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하나의 악기를 이제 다 구입을 해오게 했어요. 대신에 홍천 군청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받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설득을 시켰어요. 악기만 사주시면 이렇게 뭐 레슨비나 이런 소품비는 좀 이렇게 도와드리겠다. 휴대폰 사주시는 거 좀만 늦춰주시고 악기를 사주시면 제가 잘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되게 좋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게 느껴져요. 전교생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팔렬중학교 윈드 오케스트라.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실력이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꾸준히 한 3년, 4년 이상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제가 지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지만 3학년이 2학년 가르쳐주고 2학년이 1학년 가르쳐주고 이런 체계가 나중에 잡히니까는 친구들이 지금까지 잘 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흥미가 좀 없었는데
조금씩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흥미가 좀 생겼어요. 선후배 간의 친밀도를 향상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교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재미있게 하는 놀이, 하나의 놀이 같습니다. 소리는 웅장하지만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연주 실력이 필요한 악기들. 선생님의 연주를 들으며 자신이 맡은 악기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발음 정확하게 슬라이드 신경 써서 해볼게요. 준비. 학생들도 악기를 연주할 때만큼은 꽤 진지해집니다. 팔렬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악기 연주에 대한 매력과 적성을 찾은 학생들도 많다고 하네요. 천천히 한 번 더 할게요. 셋, 넷. 트럼본의 매력은 아무래도 다 같이 악기를 불 때 슬라이드가 동시에 움직이는 게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엔 따뜻한 음색을 가진 클라리넷 연습실입니다. 54명의 아이들이 15가지가 넘는 악기의 소리를 하나로 모으면서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요. 조금 낯선 악기들도 저마다의 음색으로 빈 공간을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기 교육을 통해 연주 실력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감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춘천 전국 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2016년, 17년 대회 나갈 때 우리 꼴찌 했잖아요. 얘들아, 우리가 드디어 목표했던 우리 춘천 전국 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감사하고 여러분들 너무 많이 고생하고 수고했어요. 선생님의 지휘에 맞춰 악기 하나하나의 소리들이 어우러지고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데요. 서로의 호흡이 합해서 내는 한 마음 한 소리. 조화 속에서만 아름다운 화음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정이 넘치고 배우는 것을 넘어 진정 즐길 줄 아는 팔렬중학교 학생들. 정말 멋집니다. 홍천 팔렬중학교 윈드 오케스트라. 앞으로도 멋진 음악 기대할게요. 제게 음악은 되게 생명 같은 거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음악은 저에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항상 심심할 때 악기 잡고 노래하니까 좋아요. 음악을 하면서 친구들과 더 우정을 끈끈하게 맺을 수 있고 또 저에게는 또 하나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보물 같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학원 선생님도 해보고 싶고 오케스트라 연주도 해보고 싶고 나중에 독주 같은 것도 좀 하고 과외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 악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화합과 이런 선후배 간의 친밀도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되게 좋은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소리를 만들고 음을 만들고 재해석하는 게 행복한 일이구나. 뭔가를 재창조, 재탄생시키는 게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구나. 그리고 올해 또 금상 받았으니까 아이들이 되게 저보다 더 열정이 넘쳐요. 계속 저희 오케스트라 발전시키고 학교뿐만 아니라 뭐 지역 사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회, 뭐 봉사 활동 뭐 혹시 뭐 불러주시는 어떤 곳이 있으면은 좀 가서 연주해 드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바다다.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양양죽도 해변. 여기도 서핑, 저기도 서핑. 대한민국 서핑 1번지답게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로 가득한데 이곳에 무언가 특별한 걸 만드는 주인공이 있다. 그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팔로우 팔로우미. 특이한 걸 제작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계시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특이한 걸 제작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특이한 거요? 저는 잘 모르겠네. 이쪽에 뭐 있었지 않아? 이쪽에, 어, 뒤쪽에 뭐 이상한 거 만드시는 분 계시던데. 이상한 거요? 네, 생긴 것도 좀 이상하고. 네. 특이한 걸 제작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네.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저기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쪽이요? 혹시 특이한 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어, 가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수소문 끝에 찾아간 한 서핑숍.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줄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 계시려나? 어? 이분인가? 혹시 여기 특이한 걸 제작하고 계신 분 맞으신가요? 어, 특이한 게 아니라 좋은 걸 제작하고 있어요. 어, 좋은 거면 혹시 어떤 걸 만드시는 건가요? 어, 파도 타기 위한 서핑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핑보드요? 서핑보드를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만들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만드는 걸 좋아하게 됐고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제 보드를 좋아해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어요. 서핑에 푹 빠져 보드까지 제작하게 됐다는 전용찬 씨. 그러면 혹시 보드 만드시는 거 네. 제가 잠깐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비밀인데 네. 보여드릴까요? 따라오세요. 그의 작업실로 향했는데 지금은 어떤 작업 중인지. 네, 정확한 수치를 재기 위해서 자를 대고 포인트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이 작업은 얼마나 걸리나요? 포인트를 설정하는 작업은 1시간 내외로 걸립니다. 보드 제작 기간은 2, 3주 내외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기계를 돌릴 차례. 밴드를 꺼내보고 본격 제작에 돌입. 바꿀까요? 지금 이제 무슨 작업을 하시죠? 기본적인 틀을 설정했고 거기에 맞춰서 큰 쉐이핑, 이제 크게 깎는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세밀한 작업은 나중에 들어갑니다. 능수능란하게 공구를 다루며 계획한 대로 척척. 작업에 임하는 그의 모습이 사뭇 진지한데 한 땀 한 땀 정성 없이는 불가능한 섬세한 작업. 보드 만드시는데 힘들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어, 힘은 들어요. 힘은 들지만 제가 지금 서핑을 하고 제가 타는 보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힘든 건 잊어버리게 되죠. 네, 제가 타고 싶어서 만드는 게 더 커서 수익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보드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판매한다기보다는 제가 서핑 타시는 분들 영상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지는 못해요. 네, 보드를 타시는 걸 보고 피드백을 드리면서 거기에 맞는 보드를 제작해야 돼서 사실상 보드 만드는 기간은 2, 3주지만 보드를 만들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한두 달 걸립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고. 네, 직접 만드는 보드인가요? 네, 제가 직접 만든 보드예요. 이게 1호 보드겠네요. 1호는 여기 있습니다. 1호는 여기 있고 예,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만들었던 보드.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신 건가요? 자,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핀 세팅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멀게만 느껴지던 서핑이 어느새 MZ세대가 열광하는 인기 스포츠가 됐는데 누구나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게 서핑의 가장 큰 장점. 그런데 나이가 많아도 괜찮을지. 서핑에는 연령대가 없어요. 연령대가 없었고 바다의 물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응하고 이용해서 타는 스포츠라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연령대는 딱히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왜 서핑에 빠지게 된 걸까? 스노보드를 굉장히 오래 타고 이제 뭐 선수 생활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크게 다치고 하다 보니까 또 눈을 좀 돌리게 됐고요. 그 스노보드의 기원이 서핑보드더라고요. 그래서 서핑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접했는데 너무 좋아서 여기 다시 내려와서 고향에 다시 내려와서 살게 됐습니다. 일 바쁘다가도 파도 들어오면 팽개치고 그냥 파도 타러 가시는 분이에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을 본받고 싶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서핑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할 만큼 실력 또한 대단하다는 용찬 씨. 보드 제작은 물론 직접 강습에 나서며 서핑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고. 서핑은 두 번째인데 여기는 처음이었는데 다른 데보다 훨씬 친절하게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서핑은 침대예요, 침대. 이제 퇴근하고 일 다 하고 집에 와서 누울 수 있는 침대. 예, 굉장히 내가 스포츠라고 생각하지만 안정적인 내 집에 내 침대에 와서 누워있는 기분이에요. 안전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바다에 떠있는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남을 안 다치게 하고 나도 안 다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족이다 생각하고 서핑을 하시면 안전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서핑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까요? 목표가 아주 거창한데요. 죽을 때까지 계속 서핑하는 거예요. 서핑보드 제작을 하고 학생들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쉴 수 있도록 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핑을 제가 좋아해서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만든 보드를 타고 저한테 수업을 받고 그래서 세계 대회에서도 입상할 수 있는 그런 후배를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용찬이 할 수 있다! 파이팅! 거친 물살을 가르며 파도를 타는 즐거움! 용찬 씨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10가구 중 3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사랑스러운 반려견들을 위한 특별한 기념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세계 개날 맞이하여 우리 소중한 반려견 제롱이야 저는 오늘 시밀러룩으로 마쳤습니다. 집앞 공원을 탈출해서 오늘 제롱이만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추억 제가 선물해드리도록 할게요. 다 함께 즐겨요. 해피 더그데이. 8월 26일은 세계 개날. 세상의 모든 강아지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2004년에 지정됐습니다. 가장 먼저 온 곳은 광주 시립미술관.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 많은 반려인들이 찾아오지만 안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미술관에 들어갈 수 없으니 아쉬운 마음 어쩔 수 있냐. 열심히 이 외관이라도 구경해라.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네? 지금 반려동물 동반 미술관 나들이를 특별주간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같이 가시죠. 지금 그러면 강아지도 미술관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23일부터 저희가 29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같이 관람하시죠. 제롱아, 이게 무슨 행진이야.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제롱아, 너도 전시 볼 수 있어. 반려동물 관람 소식을 듣고 많은 친구들이 미술관에 놀러 왔는데요.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해요. 지금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주도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해서 반려동물 동반 문화행사의 하나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와서 어떤 전시, 어떤 것들을 좀 즐길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게 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 전시관 생태미술 프로젝트를 지금 이번 행사에는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는 일반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에티켓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안전하게 개별 이동장에서 전시를 봐야 합니다. 아니, 오늘 어떻게 미술관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한 번도 미술관 온 적이 없는데 애들 좀 그런 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좀 기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뭐가 있을지, 강아지에 대해서 좋아하는 게 있을 건지 어쩔 건지 그런 게 더 많이 기대가 돼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기념특별전 생태 미술 프로젝트에서는 도시와 인간,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롱이는 처음 오는 미술관. 어때, 재롱아? 너무 좋지? 강아지와 함께하는 전시라서 더 특별한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전시 내용이 이 생태계와 관련된 모든 이 뭐 새부터 꽃부터 모든 동식물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강아지도 되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전시를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빛도 화려해서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 이런 스타일이었니? 재밌어요, 재밌어. 너무 색다르다. 평소에 알 수 없었던 반려견의 취향도 알 수 있는 시간. 매번 친구들이랑 왔었는데 재롱이랑 같이 오니까 더 좋더라고요. 마치 오늘만을 기다린 듯 다른 강아지 친구들도 되게 많이 보이는데요. 야. 사람도 강아지도 집중하는 이 시간.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니 더 알찬 것 같죠? 미술관 나들이 오셨어요.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좀 보고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미술관은 없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같이 나와서 볼 수 있어서 이색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도리야, 앞으로도 건강히 잘 지내자. 재롱아, 전시 너무 재밌었지? 야, 전시 본 것도 특별한 경험인데 이렇게 간식까지 받았으니 너 이게 얼마나 좋은 횡재냐, 횡재. 곳으로 고고! 재롱아, 뭔가 기운이 느껴지니? 지금 범상치 않은 기구들에 여기 대체 뭐 하는 곳이지?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문 열렸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재롱이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당최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경험이 숨겨져 있다곤 하던데. 자, 이곳은 반려견 훈련, 교육, 어질리티, 프리스비, 피트니스 등 보호자와 강아지가 보다 행복한 반려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반려견 교육센터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한두 가지 가르칠 게 아니거든요. 다리가 조금 가녀려 보여서 오늘은 피트니스를 좀 배워보려고 해요. 피트니스요? 네. 이제는 강아지도 운동하는 시대! 산책과 같은 유산소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이 인기인데요. 그렇지. 자, 이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살짝 뒤로 쏠려 있죠? 이 상태로 앉아 해서 스쿼트 동작을 하는 거예요. 앉아, 옳지, 서, 옳지. 앉아, 굿, 서, 옳지. 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한데. 재롱이 앉아. 자, 앉아! 앉아! 자, 앉아! 자, 앉아! 앉아봐, 제발. 앉아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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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미안해. 앉아! 앉아! 보통 이런 않죠? 강아지가 오면 쉽지 않죠. 네, 일단 식단 조절을 먼저 하게 시킵니다. 아~ 됐든 간식이 됐든 일단 뭔가 욕구가 생기게 만들어주는데 욕구가 많이 없는 친구들은 조금 아무래도 어렵죠. 장난감이라도 좀 좋아하게끔 해주던지. 스쿼트 동작을 앉아, 옳지, 서, 옳지. 와, 지금 이 정도면은 스스로 지금 밸런스 운동을 들어갔는데요? 야, 괜히 조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재롱이 피트니스 하는 거를 꿈꾸면서 왔다가 조규의 시범만 보고 떠나는 이 견제의 마음을 재롱이는 알람가 몰라. 재롱아, 그래도 내가 잘 배워놨으니까 집에 가서 제발 우리 도전해보고 피트니스 성공해보자. 마지막으로 오늘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을 찾았습니다. 멋있게 사진 한 장 찍어볼까? 와, 스튜디오 넓다. 아니요. 이곳에 오면 아주 멋있게 사진 하나 남길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당연하죠. 아니, 먼저 오, 네. 지금 이 멋져 보이는 이 스튜디오 소개 좀 해주세요. 첨단에서 지금 반려견 전문 사진과 가족 사진을 전문으로 찍고 있는 유정수라고 합니다. 찍었다 하면 인생샷 등극. 컨셉이 다양해서 고르는 맛도 있는데요. 미리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친구 지금 표정을 보시면 네. 예, 느낌이 오시죠? 표정이 없어요. 예, 웃지도 네. 않고요. 네. 얼마나 예. 네. 우리 친구들은 애벌레라든지 곤충이라든지 그런 동영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여주면서 촬영을 하면 조금 시선을 잡는다든지 표정을 잡는다든지 할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럼 오늘 사장님 믿고 우리 작가님 믿고 네네. 재롱이 멋지게 사진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컨셉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사진을 찍기 전 재롱이에게 어울리는 컨셉을 먼저 정해줍니다. 배경색과 소품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데요. 아까는 이제 또 배경을 선택했겠다. 이번엔 또 소품으로 그렇죠. 이렇게 또 사진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핑크 배경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네. 핑크하고 좀 어울리는 모자라든지. 재롱이는 쿨톤이라 분홍색을 골랐는데요. 왕년에 누나들 좀 울려본 재롱이 멋지게 포즈를 취하는데요. 곤충하고 애벌레 동영상을 한번 시청 보여주면서 한번 호기심 유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걱정이 돼요. 에, 과연 통할까요? 오오, 관심을 보이는데요?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때다 싶어 평소 안 입던 옷들도 다 입혀봤습니다. 와, 핑크색이 잘 어울린 남자였구나. 와. 고정 전에도 빛나는 외모 박재롱. 재롱아 인사드려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인님 저도 재롱이 사진 하나 찍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하늘 푼 기분입니다. 아,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좀 쉽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나의 반려견 멋진 인생 사진 남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우리 베테랑 작가님과 함께 스튜디오 사진 한번 남겨보시는 거 어때요? 아우 정말 제대로 기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완성된 사진들 다 예쁘죠. 이 세계 개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한 하루,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강아지들아 행복해라. 누나가 좋은 것만 해줄 테니까 우리 강아지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죠. 건강 100세 시대의 비결, 그야말로 열풍의 중심에선 맨발 걷기.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요. 몸이 가벼워지고 수면을 꼭 취할 수가 있어요. 더 다양하게, 더 알차게 돌아온 문경세제 맨발 페스티벌. 건강함이 살아있는 그 현장으로 갑니다. 오감 만족하는 시간 함께 하시죠. 국내 여행객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가운데 하나, 문경세제입니다. 이곳에 맨발의 청춘부터 팔팔한 8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였는데요. 물론 맨발로요. 맨발로 걷는 게 처음이라서 오늘 발이 엄청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걸어보랍니다. 현대인들은 걷는 게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기회에 맨발로 한번 체험하고 건강을 위해서 한번.
건강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가 맨발 걷기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벌써 12년 전부터 이 맨발 걷기 대회를 해왔고 매년 만 명 이상이 모이는 문경세제 맨발 페스티벌 4년 만에 풍성하게 돌아온 거라 맨발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2023 문경세제 맨발 페스티벌 출발! 코스는 이렇습니다. 옛길 박물관을 출발해서 1관문과 2관문을 거쳐 3관문까지 가는 약 7km 편도 코스. 지금 날씨도 좋고요. 네, 우리 여기 같이 오신 길벗님들하고 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쾌한 그 숲길 그 같이 걷다 보니까 그냥 엔돌핀이 팍팍 솟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요즘 맨발 걷기가 인기라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맨발 예찬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886일 정도 됐습니다. 2년 반 정도 됐고요. 네, 걸으면서 혈압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깨 아팠던 게 한 달 반 만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가 공기가 좋아가지고 폐활량부터 좋아지는 것 같고 맨발 걷고 나면은 금방 바빠서 아팠던 게 조밀성도 피곤한 게 풀리고 그런 게 좋아요. 맨발 걷기의 효과를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지금의 맨발 열풍은 당연한 결과. 우리가 일반적인 말에는 성인 4대 성인병 그거를 맨발 걷기 자체로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걸 몸소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몸이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고 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찌부둑하게 그랬는데 개운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발바닥에서 느끼는 그 통증이라 그럴까 쾌감이라 그럴까 그게 머리까지 올라오고 나도 발치는 느낌이에요. 참가자 가운데는 학교까지 다니면서 맨발 걷기에 진심인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건강을 위해서 하나로 모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정보 교류도 하고 그리고 서로가 좋아진 점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공유도 하고 건강에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발에는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또 발은 제2의 심장으로도 불리죠. 그만큼 발 근육인 풋코어를 탄탄하게 관리하는데 맨발 걷기만 한 게 없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다른 근육들도 균형 잡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공기가 좋아요. 그거 하나만큼은 1등이라고 나 손꼽아 얘기할 수 있어. 2관문 가서 물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3관문을 갈까 생각 중입니다. 잠이 잘 오고 피곤하지 않고 그게 제일 간단하면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잖아요. 또 문경세제 맨발 페스티벌이 좋은 건 심심할 틈이 없다는 거죠. 각 구간별 맨발 게임을 마련했는데요. 재미와 쉼을 모두 잡았습니다. 바닥에 있는 점퍼를 꾹 밟고요. 한 발로 들어서 중심을 잡을 거예요. 떨어지면 탈락입니다. 풋코어를 뽐낼 수 있는 밸런스 게임. 참가자들의 승부욕도 불타오릅니다. 또 맨발 제기차기도 마찬가지 인기 만점. 자, 소소한 이벤트 게임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2관문까지 통과, 절반 이상 걸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2관문까지 왔으니 돌아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음악으로 재충전하는 겁니다. 발은 지치고 화끈거려도 맨발 댄스로 하나 되는 페스티벌입니다. 산속의 음악회처럼 너무 고요한데 즐거운 흥겨운 음악 많이 불러주시고 저 가수님도 노래 너무 잘하셔서 정말 정말 흥겨움을 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도 풍요롭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잊어버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3관문까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정상은 아니지만 하여튼 3관문까지 목표니까 목표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공기도 좋고 지기를 밟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7km 맨발 걷기 코스에 도착지 삼관문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선착순 300명에게는 완주 메달도 주어졌는데요. 우리 완주했어요. 화이팅! 자연과 함께 촉감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발이 마사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건강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년 참가하고 싶어요. 여기 오는데 너무 힐링이 됐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문경 사랑합니다. 너무 좋은 곳입니다. 맨발 걷기 이렇게 말 그대로 오감이 만족했던 시간, 문경세제 맨발 페스티벌은 내년에 또 돌아옵니다. 그 전까지 풋코어 잘 단련해 두세요. 진짜 시원하겠죠? 반갑! 아, 너무 지칩니다. 아, 이 여름과 가을의 그 사이쯤. 여러분, 무더위가 지나간 줄 알았더니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막바지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막 지쳐가고 있는데 이럴 때는 보양식을 잘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한번 보양식을 찾아볼까 합니다. 아,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몸도 축, 마음도 축축 늘어지기 쉬운 요즘 기운 팍팍 불어넣어줄 바다 보양식을 소개합니다. 여름엔 장엄하는 게 없장어. 바다 보양식 찾으러 간 곳은 일산의 수욕장 끝머리. 오! 수산물 판매센터입니다. 울산의 바다를 미니미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 어떤 고기들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 광어도 있고요, 우럭도 있고, 가자비도 있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잘하시네요. 아, 그렇죠. 완벽하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리포트 아니겠습니까? 너무 읽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자, 가시죠, 가시죠. 여름 바다엔 좀 일찍 찾아온 방어도 있고요, 쥐치도 있고요, 전박이 전어도 있습니다. 우리 생선들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어촌계장님. 예. 진짜 너무너무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왜 딱 제철에 먹으면 맛있는 그런 생선들 있잖아요. 예, 생선 있지요. 어떤 게 있어요? 지금 딱 먹어야 좋은 게 장어. 그리고 철이 조금 지났지만 농어.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전어.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원기 회복에 좋다, 보양에 너무너무 좋다, 정말 딱 하나만 추천한다면? 당연히 장어지요. 왜 장어예요? 가성비 좋고, 맛 좋고, 먹고 난 뒤에 후회하지 않는 음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이? 제철이라는 거죠. 제철 맞은 생선 찾아온 손님들 사이 물고기 구경에 푹 빠진 꼬마 손님도 보입니다. 아버님,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아, 제 애들 데리고 물고기 구경도 좀 하고 이제 뭐 반찬거리도 좀 사고 하려고 그래 나왔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진짜 완전 좋은 거죠? 네. 아기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집에 못 가시겠는데요? 네,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사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싱싱한 거 눈으로 보고 바로 잡아서 뭐 뱉어 먹는 그런 재미도 있고, 밖에서 먹으면 경치도 좋고 하니까. 이곳의 생선들이 유독 싱싱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을 슬쩍 여쭤봤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자랑거리다. 많이 오시라고. 어떤 자랑을 좀 하고 싶으세요? 특이야. 여기는 배를 운영하고 직접 잡는 배가 한 10척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한 자연산이 많이 있다 하는 그건 자랑하고 싶고. 또 경치가 좋잖아. 다 2층 있고 위치가 좋고 뭐 주차 시설 좋고 경치 좋고. 여러분, 역시 바닷가 바로 옆이라서 그런지 배가 막 쏙쏙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기 보세요. 지금 배 한 대가 들어왔는데 뭘 잡아서 들어왔는지 빨리 가보시죠. 우와! 아니, 지금 방금 들어온 거예요? 예. 이 고기는 이름이 뭐예요? 삼치입니다. 삼치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이 있어요. 진짜요? 그러면 한 마리 들고 바로 가서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예. 아, 지금 제 손에 삼치가 들려져 있거든요. 이 삼치를 한 열 발자국 바로 앞에 초장집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가시죠. 그만큼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싱싱하게 드실 수 있는 거죠. 가시죠, 가시죠. 1층에서 직접 보고 산 횟감을 2층에서 바로 맛볼 수 있는데요. 와, 바다 좀 보세요. 네, 뒤에 배경도 너무 멋있고. 그래서 그런지 회가 더 맛있게 느껴져요. 어, 정말 맛있어요.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바람도 시원하고 오랜만에 와가지고 방금 바다가 너무 멋있어요. 이게 회 맛은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고소하니 완전히 그냥 입에 감칠맛이 납니다. 좀 몸과 마음에 좀 힐링이 되게 멋지죠. 보양도 됩니까? 아, 그럼요. 왜 보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근해에 나는 건강한 음식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원전수 때문에 걱정이에요. 앞으로 못 먹을 것 같아서. 제 손에 잡혀온 삼치가 이렇게 구워져서 나왔습니다. 우! 짜잔. 일단 보시면 살이 진짜 부드럽거든요. 여기 보세요. 쏙쏙 떨어지잖아요. 밥 한 숟갈 딱 떠가지고 그 위에 하나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먹으면 아마 한 공기가 뚝딱하고 언제 사라질지 모를걸요. 그럼요. 그러면 다시 입맛이 돋게 됩니다. 예. 와. 한상 가운데 장어입니다. 장어. 예. 장어인데 제가 알고 있는 장어의 느낌과 좀 달라요. 예, 장어 여기는 이제 칠암 쪽에서 이렇게 회를 사랄같이 이래 잘게 썰어서 한 데에서 칠암식 그 장어회입니다. 그러면 이 젓가락보다는 숟가락을 예. 이렇게 한 숟갈 푹 떠서 쏙 하고 담아주고 또 떠서 또 담아줘요. 자, 이제 섞습니다. 자, 그래서 한 숟갈을 이렇게 딱 떠서 아, 크게 뜨세요. 네. 우와. 이제 기운이 좀 난다. 이런 게 팍 느껴지거든요. 기운 많이 바로 나지 않습니까? 회를 먹다 보면 맨 마지막에 시그니처 메뉴, 하이라이트 메뉴가 팍 나오게 되잖아요. 예, 당연히 있지요. 네. 준비됐습니다. 아, 진짜요? 예. 이름하여? 장어탕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의 시그니처 메뉴. 바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보양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한번 이 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바다의 속은 볼 수 없지만 이 장어탕의 속은 볼 수 있다. 여기 보시면은 진짜 두툼한 살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 그대로. 예. 일반 장어탕이랑 울산의 장어탕이 혹시 뭐 다른 게 있어요? 특별한 비법. 특별한 비법도 있어요. 어떤 건데요? 동구의 장어는 바로 가서 그날 잡았어 그날 가지고 온 생선을 직접 드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방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고소함이 한층 더하다는 것입니다. 아, 귀엽네. 여러분, 씹을 게 없어요. 그냥 바로 목구멍으로 쏙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좀 느낌이 추어탕? 추어탕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예, 민물의 추어탕이라면 바다에는 당연히 장어탕이 추어탕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추어탕이라고 하면 왜 경상도식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잡아서 갈아서 싹 안에 넣잖아요. 예. 그래서 식감을 많이 느껴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거는 장어가 여러분 진짜 입으세요. 입으세요. 장어가 살이 두툼하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물 먹고 장어 살 먹고 자 이렇게 리액션 해주면 말 그대로 먹는 것처럼 그냥 제대로 되는 거죠. 보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일단 일산 앞바다에서 싱싱하고 신선하고 갓 잡은 거를 바로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거. 그것만큼 좋은 보양식은 없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뜨끈한 국물에 장어가 살이 두툼하게 살아있는 그 모습 그리고 딱 한 입 딱 먹었을 때 고소함이 살아있는 그 장어. 여러분 보양식 혹시 아직 안 드셨다고요? 혹시 드셨는데 힘이 없다고요? 그럼 이곳에서 한번 든든하게 채워보시면 좋겠네요. 자, 한 입 떡!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산뜻하게 그리고 뜨끈하게 채워주는 바다보양식 장어. 여름이 가기 전에 장어 꼭 먹어야 하잖아.